예, 안녕하십니까. 변두리입니다. 오늘 화성까지 왔습니다. 친동생이랑 제 지인들하고 왔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뒤에 있는 저기 보이세요? 제 동생? 예, 제 동생이 운전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실까요? 너무 멀다. 써있네요. 어라운드 배드민턴 센터라고 돼 있네요. 일단 뭐 어떻게 생겼는지 왔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넹스 동탄점에서 파리올림픽 기념 티셔츠입니다. 협찬 감사합니다. 승인아 고마워. 네. 진짜 한번 만들었어요. 어때요? 이해 안 되겠다. 아형 아니 괜찮아? 아, 머리가 아프다, 뭐. 아, 티 어때? 나가. 변두리 원정대. 변두리 원정대. 네, 오늘은 저희가 화성에 있는 어라운드 체육관에 놀러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신성철 이정재입니다. 네. 신성철입니다. 박충영입니다. 네, 안전입니다. 안전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운동 하실까요? 파이팅!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모인 거야, 우리 지금? 파이팅 한번 하시죠. 아,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간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게임 빡셌네요. 이 모임 운영하시는 코치님이랑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잘 치십니다. 너무 무리하게 해서 지금 좀 열감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 스포츠겔 디바이스라는 제품이 광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건 조금 썼었는데 그 전에 썼던 게 바르고 나서 좀 따가운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스포츠겔 디바이스 제품은 그런 따가움이 없습니다. 네. 한번 발라볼까요?
이렇게 네 모기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모기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안 좋은 곳이 무릎이니까 무릎 쪽 이런 식으로. 오, 오 되게 시원해. 너무 너무 시원한데? 냄새도 별로 안 나요. 역시 쿨링 부스터 너무 좋습니다. 운동 전후나 그리고 운동 중간에 이렇게 열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운동 전에 하면 부상 방지가 되겠고 운동 중간이나 후에 하면 좀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게 보니까 프로 배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그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디바이스 제품이 피부를 보호하는 좀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피부에 자극도 없고 그리고 근육 이완 네, 효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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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잘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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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경기 보셨죠? 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 때 뭐 디바이스. 네, 오늘 저희가 운동한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하는 모임의 어떻게 보면 회장님, 코치님이시죠? 아, 네. 네. 모임장도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 체육관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저희 한수병은 저기 어라운드 배드민턴 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매월 둘째 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 모임 왔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코치님께서 문서 이렇게 게임을 쳐주시는 게 많이 없는데 진짜 열심히 쳐주신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왔는데 거의 3시간 동안 쉴 시간 없이 계속 게임을 쳤던 것 같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운동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나 혼자인데 어디 모임 속되기 좀 어려운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변두리 연정대 오늘 운동 마무리하고 여기 회식하러 왔습니다. 오늘 밥은 밥충이 형이 소고기 구워줍니다. 네, 사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워준다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운동 끝나고는 운동 끝나고는 소고기 한 점. 소고기와 그리고 디바이스. 네, 여러분들. 너무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구매하세요. 변두리 꽃 구독자는 10% 할인 들어갑니다.